두 번째 섹션 시스템 보안 구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시스템 보안 설계 정의. 앞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 보안이죠. 그런데 사실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란 여러 가지 등의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였죠? CIA였죠? 앞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외부의 피해나 내부의 피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 내 외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점 관리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보안 설계 원칙. 앞부분이랑 진짜 비슷해요. 소요되는 비용은 그것이 주는 혜택에 비추어서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한다.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안 아키텍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호의 레벨이 변화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합리적이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돼서 통합된 보안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통합되면 좋겠죠.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서 계정 관리에 대한 설계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정 사용을 제한하고요. 개발이나 시험용, 테스트용 계정을 썼으면 삭제를 해라. 그 뜻이고 권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권한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퇴사를 해서 더 이상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인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권한 정보를 계속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다양한 규칙이 필요하다. 로그인 관리에 대한 설계, 로그인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없도록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션 관리, 일정 시간 입력이 없는 경우에 로그 오프 또는 세션이 종료되도록 설계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겪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시스템 보안 구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골자는 똑같아요. 항상 CIA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보안 구역 계획을 짤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항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답 맞출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스템 보안 구현 도구입니다. 각각의 특징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MBSA는 요 M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관련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Nmap은 자체 시스템 스캔을 통해서 운영하는 서버의 다른 포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려있는지 확인을 한다. 시스템 스캔을 통해서 열린 포트를 확인한다라는 뜻인데 열린 포트라는 건 데이터가 또는 어떤 신호가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인 경로는 실제로 몇 개 없지만 논리적인 경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경로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경로가 열리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가 우리 몰래 열려있는지, 우리 몰래 누가 경로를 포트를 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MBT 스캔이요. MBT 스캔은 넷 바이오스 네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넷 바이오스 네임 정보, 뭐 넷 바이오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접근 통제.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기나 필기에 두루두루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첫 번째 시스템 인증. 인증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시스템 보안에서 인증은 로그인 요청 등을 통해서 통신상에서 보내는 사람의 디지털 정체성 확인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데 지식기반, 소유기반, 존재기반, 행위기반이 있어요. 요게 영어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도 잘 보셔야 돼요. You know, you have, you are, you do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영어 끝부분만 봐도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옵니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본인의 모습,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비밀 노트에 보면 단일 요소 인증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가지 인증 요소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식이 단일 요소 또는 단일 인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서비스에 디지털 원패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로그인인데요.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하는 게 로그인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세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션은 로그인 한 순간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구간을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용자 인증이 유지된다. 로그인이 유지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인데 다만 금융거래 등의 중요한 정보 이용할 때는 세션에 대한 지속적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서 돈을 이체할 때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주문을 할 때 이럴 때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도 추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일정 시간 입력값이 없는 경우에도 세션을 종료,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션 관리를 통해서 비인가자의 세션 가로채기를 통제해야 된다.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공격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 하이제킹을 감지하고 조심하려면 탐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 네 가지가 세션 하이제킹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주요 인증 도구. 인증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 인증을 하는 도구가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서명은 이게 문제에 나온 문장이라서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네트워크에서 송신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 송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를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해독하는 과정. 이게 이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디지털 서명을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요즘에는 서명을 안 하긴 하지만 카드 결제를 할 때 원래 서명을 하는 게 기본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명을 하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카드 뒤편에 보시면은 서명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비교할 때는 카드 뒤편의 서명과 그리고 현재 결제한 사람의 서명을 비교해서 서명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의 주인과 내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원래는 서명입니다. 우리가 사인해주세요 할 때 그 사인이죠. 이걸 디지털 세계로 옮겨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신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이번엔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좀 말이 좀 긴데요. 공개키를 소유한 사용자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인증기관, 신뢰할 만한 인증기관의 서명용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인증서이다. 방금 봤던 전자서명을 기록한 인증서, 파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공동인증서, 최근까지는 공인인증서였죠. 요게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신뢰할 만한 인증기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메시지 무결성 코드라고도 하고요. 메시지 내에 1비트만 변경돼도 전체 코드값이 크게 달라지는 짧은 코드를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해시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시 함수가 맞는데 여기선 조금 보안 쪽에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죠. 이미 길이의 메시지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은 무조건 정해진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단 방향성이란 얘기는 이 해시 값을 다시 요 메시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까지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관련 프로토콜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요 AAA, AAA입니다. 인증의 A, 권한 부여의 A, 그
그 다음에 계정관리의 A까지 해서 AAA고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액세스를 제어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PAP입니다. 패스워드라고 써있죠. 접근이 제한된 네트워크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평문이라는 것은 암호화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하는 단순한 프로토콜. 평문의 형태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HAP입니다. PAP의 단점을 보완했다. 평문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시스템 측에서 인증을 주관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인증 요청, 인증 응답, 인증 승인 또는 거부의 3단계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EAP입니다. 지금 보면은 AP는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죠. 인증 절차, 인증 규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의 인증 프로토콜을 캡슐화시켜서 다양한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범용 인증 프로토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레디우스입니다. 레디우스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중앙 집중화된 AAA 관리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PAP나 CHAP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UDP에 의해 전달된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메터, 레디우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버 간 통신을 지원하는 확장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보안 장애 복구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레디우스는 이런 부분이 약간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접근 통제 정책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의적 접근 통제, DAC라고 되어 있죠. 신분과 접근 규칙에 기반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자원과 관련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통해서 자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읽어보시고요. 더 아래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매우 엄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접근 통제 모델이라서 보안성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관리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엄격하면 할수록 성능이 저하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역할에 기반을 둔다. 사용자 대신에 역할의 접근 권한을 할당하고 이후에 사용자는 정적이나 동적으로 특정 역할을 할당받는 이런 시스템이다. 역할과 권한의 관계는 사용자와 권한과의 관계에 비해서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장 레벨이면 A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장이 A를 열람하지 못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장이 아니라 길동이가 A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길동이가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권한을 회수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 영희한테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길동이랑 영희 이렇게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부장한테 줘버리면 이 길동이가 부장이 되는 순간 이 권한을 얻게 되고 부장이 아니게 되는 순간 권한을 바로 잃게 되겠죠.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할과 권한의 관계는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방금 이야기만 들어도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MAC와 DAC, RBAC에 대해서 표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접근 통제 모델입니다. 기밀성 강조 모델과 무결성 강조 모델이 있는데 기밀성 강조 모델은 말 그대로 기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BLP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BLP가 뭔지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우리가 스타 보안, 스타 무결성 이런 정책을 보면서 한번 봤던 개념이에요. 무결성 강조 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비바는 BLP의 단점을 보완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즈 웰은 투자 금융회사 등에서 이익 충돌 회피를 위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금융회사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클락 윌슨은 위조 방지보다는 변조 방지가 더 중요한
금융, 회계 등 자산 데이터 정보를 다루기 위한 상업용 모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